현재 시간 9시 20분이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살짝쿵 늦잠을 잡아왔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인데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제 만들어둔 오나온데 여기에 바나나랑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 또. 그러면 초간단 오나오가 완성됩니다. 맛있겠죠? 맛있군. 맛있지만 아주 한국에서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무슨 살치과 닭꼬치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이거 닭꼬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숯불 다... 운동을 가는 중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에 운동 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볼까나? 오, 잘 익었구만. 제가 이거를 호숙이 아예 안 된 상태의 아보카도를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샀거든요? 그리고 상온에 4일 정도 보관했는데 이렇게 아주 맛있게 잘 호숙이 됐답니다. 맛은 뭐 사실 그 아보카도 맛에 식빵이 더해진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 엑스한테 상처줬던 말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을 반대로 들었으면 나왔더라고요. 역시 3일절.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와 이게 뭐야? 난 제주도 진짜 위험하다. 창진다에. 아 얘네가 제일 좋아. 제주도 너무 좋다. 야
약간 텐션 너무 좋대는데. 내가 백진이 잔인한 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아 다음. 지금 2시 20분이고 오늘 파묘를 보러 갈 거거든요. 4시 10분에 예약을 해둬서 얼른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입고 다녀올게요. 지금 3시 반이고 영화 시작하려면 40분 정도 남아서 밑에 서 좀 들렸다가 갈 거예요. 오늘 집에 왔고요.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오늘 집에 안 계시는 날이라서 오늘 혼자 일탈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파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후기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무서웠는데 무서웠거든요? 무서운데 재밌어. 근데 중간에 약간 좀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다? 했는데 근데 그 산으로 가는 것마저도 제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한 줄 평은 오늘 잠은 다 잤다. 어쨌든 마라탕 오기 전에 운동을 조금 더 해볼까 봐요. 음식 먹을 때 야채 먼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아 어떤 면에서 오빠가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싶은데 영상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 말려줘. 재밌고 얼마나 근데 그러고 싶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얼마나 티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코코페스 할 때는 그 맛대로 재밌고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 야, 진짜 봐. 여러분,
시드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5,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시드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 요거 우트 그래놀라 또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 4시간 정도 놔두면 됩니다. 대충 입고 운동 가겠습니다. 좀 걷고 올게.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다녀오겠습니다. 완전 봄 날씨예요. 비빔밥 만들 겁니다. 와사비를 무조건 넣어야 돼. 맛있어. 마음에 들어. 저는 약간 이런 노을이나 구름 좋아하거든요. 짠. 29, 45, 45, 221, 262. 오케이.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망편이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